29명의 선수가 15조까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 알란달 요한손과 캐나다의 코너하우. 안녕하세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성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종목은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느껴져야만 선수들이 예, 그리고 네덜란드의 키올트 나위스와 토마스 크롤 선수인데요. 네. 아직 이 4명의 선수 김청하면서 보고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 선수가 자탄 기록이 있다면 그 자탄 기록 속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슬그럽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선수들인데 이미 이 그룹에 있는 선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선수들인데 그렇겠습니다. 자, 14살 때 부모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서 권유를 했는데 기록입니다. 자, 트리티모프 선수 굉장히 좋은 랩템을 구사하면서 지금 선수와 연락합니다. 두 선수 모두 지구력을 유지하면서 자, 트리티모프 기록을 보겠습니다. 매직 동결을 피해서 노력을 하고 이쪽 라인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조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역시 메달권 후보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토마스 크롤 선수가 등장합니다. 토마스 크롤 선수가 등장합니다. 키 192cm 아주 좋은 체격이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1분 40초대 우소가이스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페터 쿠키샵 터치 사과 터치 이거 사과 이거 터치 사과 터치 오 아니 사과를 터치 사과를 터치 턱 쳐서 사과 터치 옳지 사과를 터치해요 옳지 어이구 혼자 있어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니 화내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살짝 사과를 터치. 그래 사과를 터치. 그렇지. 이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이가. 어떻게 할 거야. 하이 사과 터치. 하이 터. 아니 아니. 그냥. 아니. 하이 터치. 그냥. 하이 터치예요. 사 터치. 하이야 터치. 아니 아니. 브랜딘 말고. 하이 터치예요. 냥. 아니,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냥, 냥. 하이 터치. 하이 터치. 냥. 터치. 사과 터치.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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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과 터치. 손으로. 아니, 사과 터치. 터치. 사과 터치 냥냥냥 사과 터치 냥 아니 하야